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장막터를 넓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 높고 물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인간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죄, 저주 문제, 사단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함 속에서 처음 복음 들었을 때의 갈급한 심령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며 기도 24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에 내 수준, 내 생각으로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25 영혼의 능력을 체험하여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문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명분으로 유일성의 복음을 희석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언약과 복음을 저희들의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각인시키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 주변에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과 새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인 원색적 복음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에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언의 모든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셔서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은 교회, 목회자,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4대 장막터를 넓히는 데 앞장서며 교회의 모든 곳을 살리는 원니스 메이커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며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 대신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영적 상태에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인생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혀나가게 하옵소서. 예언의 미래인 청년과 렘넌트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학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통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보고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인정할 만큼 최고의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가는 미래의 현장이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루디아와 같은 절대왕들을 발견하고 세우며 모든 곳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7하라 5천족도 복음화를 위해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에 지금 이 시간 하늘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사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력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갱신과 개혁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 대어 찬양할 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틈타는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한 현장입니다. 지난 4일 해외 선교사 및 MK, 엠넌트들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 VVIP라는 정체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엠넌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PK MK 수련회가 덕평 RUTC에서 진행됐습니다. PKMK 정체성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전도사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PKMK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수련회는 담임 목사님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총회 및 수련회에 참석할 전국 여전도회를 두고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신규 국가선교회 설립 감사예배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원리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새롭게 개설된 국가선교회를 축복하고 앞으로의 선교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선교회별 정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국가 원팀에 소속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뭐 지금 찬양대 찬양인 이거 성가대 찬양인지 우리 지금 교단 찬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염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전능자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끝난 거예요. 아멘. 우리 노효 장로님 이번에 막 이 광복절 날 세종문화회관 대통령 앞에 애국가 부르게 됐는데 끝난 것이다. 성악가로서의 최고의 영광이다. 수천 수만 명 성악가 중에 대표로 뽑혀서 이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도 자랑이고 기쁨이다. 축하할 일이다. 박수로 박수 받아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바라기는 부르다가 가사 잊어버리 말고 긴장해서 평소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올림픽 이제 대단원이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끝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시차와의 관계 때문에 중요 경기들이 주로 보면 한밤중에 주로 새벽에 그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열대야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그야말로 애당초에 우리 선수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배 이상으로 그런 좋은 메달을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선사해 주었다.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뭘 잘하느냐? 총, 칼, 활 이걸 잘해요. 총, 칼, 활. 그러니까 이 사격, 펜싱, 이 양궁 금메달을 여기서 10개가 나왔어요. 많은 메달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크게 높여서 우리나라가 뭐 조그만 나라 지구본 돌리면 보일까 말까는 나라 이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지금 현재로 메달 수 세계 7위야 7위. 이야 237개 나라가 사는데 그 중에서 7위다. 기름 한 방울 도 안 하는 나라에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 이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케이팝이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이제 음식 비빔밥이 또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 나가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 아,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제사장나라로 서기 위한 사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양궁은 전 종목 석권을 했는데 놀라운 성과지 전 종목 석권이라 그냥 양궁 이 여자 단체전은 10연패. 10연패란 말은 40년 동안 완전히 왕좌를 지금 가지고 있다. 40년 동안 왜 이렇게 잘하나 제가 보니까요. 이 양궁은 특별히 이 협회가 말이에요. 협회가 아주 공정하게 해요.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어. 그때 성적표 보고 바로 보내는 겁니다. 뭐 작년에 잘하기 때문에 저번에 잘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 오늘 잘한 거.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뭐 했던 취소시고 다시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동기 없이 순수하게 뽑아놓으니까 이번에 우리 여자 양궁 세 사람 다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갔는데 그냥 싹쓸이 다 했어. 다른 협회는 보면 막 그 배드민턴부터 뭔가 내면의 축구 협회부터 복잡해. 뭔가 이권들이 있고 막 그냥 그야말로 전부 선이 다 해서 전라도파, 경상도파 막 많이 때 배드민턴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양궁만 유일하게 바로 한단 말이에요. 참 잘한다. 우리나라를 이기려고 하면 양궁은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주로 이게 전 세계 양궁 감독들이 미국부터 시작한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다 감독인데 한국 입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아예 이길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정도로 한국 사람 보면 떤대요 떨린대 잘하다가도 한국 사람 못하면 떨린대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양궁의 특징은 뭐예요? 양궁 특징 10점.
십점을 가리키는 관역의 그 중심에 맞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동점이 딱 되었을 때 중심에 가장 가까운 그 선수를 승리로 이끌어. 요번에 마지막 남자 개인전 했잖아요. 이야, 그 김우진 선수하고 미국 그 한국 선수 킬러지요. 어? 그 친구 붙었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10점을 때립니까? 마지막 화살 3개 남았는데 착착 전부 둘 다 10점 탁 때려. 그러니 이제는 뭐 승부가 안 나니까 결국 한 발로 슛오프를 하는 겁니다. 슛오프를 하는데 10점 또 때려 둘 다. 이야, 강심장들이다. 어? 10점을 딱 때렸는데 우리 선수 김우진이가 똑같은 10점인데 4.5mm가 가까웠어. 중심하고 중심에 딱 쟨 거예요. 거의 금메달 땄지.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그 중심에 누가 가까이 서느냐, 성패가 갈려져. 제가 왜 중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요? 중심이에요.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본문의 중심하고 양궁 사격 이런 중심하고는 다르죠. 관역의 중심은 한가운데를 의미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중심은요, 굳게 잡은 마음, 확고한 생각이나 태도, 이걸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신을 가진 마음, 그 태도, 신앙생활 하는 데서요, 믿음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동기가 뭐냐,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뭐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영적 성장이 팍팍팍팍 일어나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절대 성장 안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데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늘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걸 딱 요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 말 중심이 아니라, 어? 무슨 자리 중심이 아니라 딱 오직 그리스도.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파상 공격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어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과 장로들의 그 힘을 합쳐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예수를 공격했지만은 아무런 신뢰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본질적 이 문제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느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나에게 뭘 했냐? 무슨 증거 있냐? 그 질문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냐 도대체? 이 물음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확실하게 답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누구냐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처럼 맹쾌하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답을 못해요. 네 가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뭐요?
교회 다니면서도 서론 인생, 서론적인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따 없어질 것, 여기에 모든 관심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전부 서론에 이렇게 착각하고 오판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아시겠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 엄청난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무한한 존재가 모든 것을 다 자기 테두리 안에 딱 가다 놓고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다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웃지 못할 상황이 오지요. 공부 좀 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고 탁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탁 들어와서 자기 생각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거 다 자기가 판단해 옳은 거예요.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전능자를 성의의 다양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늘 답인데 내일은 틀린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이 인간의 생각이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린다니까 유행이 자꾸 바뀌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가르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보여준 올바른 중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 장식 삼량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지는 예언계 저승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잘못된 외식입니다.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내용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는 뭐 믿고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무덤에 갔어요. 그 공동묘지를 갔는데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박스로예요. 박스로 돼가지고 다시 시신이 그 다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 박스가 그냥 열려요. 열면 열려요. 그냥 이렇게 들면 열 발로 차면 딱 열려요. 그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대.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 사도계인들은 안 믿지만 바르게 다 믿는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기 때문에 다 부활하기 쉽도록 그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깜깜 묻어버리지 그냥. 묻을 정도 깜깜 눌려버리지 그냥. 고봉으로 세워버리지. 그런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그래요. 다 열려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안 믿은 거요.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우리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에 말씀 인용했습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으라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지금 다윗이 먼 훗날에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보다 높고 크고 뛰어난 분이다라는 증거로 주라는 단어를 써요. 주. 다윗이 비록 그리스도가 자기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지만은 그분은 내가 높이 존경할, 높이 섬겨야 될 그런 분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혈통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다윗의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거를 했어요. 자, 본문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여기에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원자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야만이. 그러니까 대신 인간이야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단 말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야 해요.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이 인류 전체 죄를 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신성, 신님과 동시에 인간이 돼야 돼요. 신 100%, 인간 100%. 양성을 가져야 돼요. 양성을 가진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밖에 없어요. 뭐 제 세상에 종교 많아요. 막 종교 엄청 많죠. 싹 다 양성이 아니에요. 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신이요 참인간이다. 그래서 양성을 가진 이것이 자만이 구원자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아무도 이 충족시킬 줄 인간이 없지요.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죽는 게 없어요. 육체는 죽되 육체가 이제 죽지요. 죽어줘야 구원받는데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의 자손인 인간 어느 누구도 죄인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 뭐냐? 참 신묘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했다. 믿어지세요? 내 친구 의사에게 내가 복음을 전개했는데 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러더라. 야, 하나님이 처녀가 아이 못 낳게 하겠냐? 지금 보세요.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아요. 결혼 안 하고도 병원에 갔다가 누군지 알지 모르지만은 정자 받으면 아이 낳아요. 혼자 사는데 아이 낳았다니 남편도 없는데 아이 낳았어. 자, 사람의 능력도 혼자 살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걸 못 하시겠냐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가 없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에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삶은요 변화가 없어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은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전공해도 본문의 서기관 보세요. 이분 성경 박사들이요, 성경 전문가들이요, 성경을 전공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저주 해결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받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 권력, 명예, 성공 다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뭐요? 핍박해요. 이 진리 모르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거 조롱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진리 아는 사람 조롱해도 괜찮아. 핍박해도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내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 믿음 가지고 성국 승리했어요. 자,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 인용하셔서 자신이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후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식에 빠져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경고합니다. 외식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외식이죠. 속과 끝이 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처음 시작하는 새신자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오히려 장기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외식하는 부분이요. 외식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외식이 돼. 기도하는 척, 신앙 좋은 척, 믿음이 아주 좋은 척. 신앙생활은요 끝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드러난 부분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끝으로 드러난 부분은 뭐 50도 100보지요. 뭐 그래봤자 그게 그거예요. 다 도토리 기적이요. 끝으로 드러난 거. 서로 헐뜯고 서로 정상모라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중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 하나 보고 그거 보면서 온갖 흉을 다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중심. 중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은 모속이지요. 원판 불변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요즘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뜯어 고친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2세를 나오면 원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보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바꿔놨죠. 싹 얼마나 이쁘게 바꿔놨는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원판 나온다니까요. 수정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성형수술이 나쁘단 말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외적으로
거룩한 척, 척하지 거룩한 척, 열심인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거신 많이 하는 척, 척척하지요. 중심, 원판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판이 바뀌어야 돼. 진심으로 영혼 사랑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헌신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를 보시라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외모로 보고 외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나와요. 생명상 열매가 나와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열매 증거. 그 저는 목회하면서요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실속 있는 사람 말 많이 안 합니다. 실속 있는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막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해요. 주로 사기꾼들이 말 잘하죠. 사기 치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요즘 사기꾼들은 옛날처럼 말 잘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말을 잘 못하는 사기꾼들이라네. 어눌한데 이게 또 사기꾼이래.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분별력 가져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잘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응? 제가 이 목회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중심. 제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금 우리 교육자 다 알잖아요. 내 앞에 서면 딱 들키잖아요. 내가 딱 알잖아요. 딱 보면 원판을 봐버렸죠. 원판을. 중심을 봐버려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인생 초점 딱 맞추고 우리 힘 능력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힘 얻으면요. 분별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고. 뭐 사기 당한다, 뭐 속는다. 그거 다 어두워서 그래요. 자기 동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한 적이 없어, 저는. 딱 10분만 이야기하면 딱 다 보여. 딱 깨닫게. 뭘 그렇게 당합니까? 실망했다. 그럴 줄, 뭘 그럴 줄 몰라. 그럴 줄 알아야지. 원판을 원판. 여기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성령의 힘 얻으면요, 실패란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 얻으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모든 것 합력과 설 이루어져 버려요. 실패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은데,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이 성령 그래서 충만받아야 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이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오직의 삶으로 완전 무장해서 영육간의 장막타를 피해가는 예언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중심입니다.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던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삶과 제실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부자들과 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데 이 가난한 이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그렇게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헌금함은 그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만든 재료는 노쇠로. 그러니까 쇠로 딱 노쇠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폐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지폐라는 게 없어서 전부 다 쇠로 만든 전부 다 이 동전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동전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쇠판이니까.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구나, 작게 했구나, 알게 된단 말이요. 헌금 측정이 되거든. 이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름대로 중심을 드려.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헌금 시간 없어요. 그 헌금 함 들어올 때 입구에 있고 온라인으로 그냥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세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하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앞에 딱 하기 때문에 영수하는 정으로 이제 주부에 간지를 넣어서 영수에 챙겨주는 거거든요.
내가 헌금했는데 왜 음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서하게 해서. 그래서 전도의 주부지를 전도로 서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될까 싶어 다 간지러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많은 동지를 집어넣어 큰 소리가 났다고 무척 조란했다 그랬어요. 확 집으니까 팡 쏟아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헌금 목적이 뭐냐. 헌금 목적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하나를 뺀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면에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랬어요. 이 돈은요, 렙돈은 유대인들에서는 최저,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적은 화폐. 그 다음에 고드란트는 로마인이 쓰는 화폐예요.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고드란트 화폐 단위를 말을 한 거예요. 최소 단위. 이 렙돈과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최고, 우리나라 말하면 천원 이하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동전을 보면 10원짜리 있잖아요. 10원짜리 최하로 말하면 10원이지요. 최하, 최소 단위지요. 이것을 헌금함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놈 소리도 안 납니다. 넣었다 할지라도 가부가 이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한 개 이게 들은데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난한 과부의 이 헌신은 진실된 뭐요? 완전 헌신이었어요. 완전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과부는 생계조차 꾸려가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었어. 내가 드리고 싶었어. 이 적지만은, 남들이 비웃겠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립니다. 두렙돈은 우리 돈으로 한 천원 미만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린 게 헌금이에요. 헌금 시간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번 한 달 동안 주신 것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 게 11조예요.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 중에서 보아 지켜서 은혜 감사해서 드린 게 감사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이에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을 내가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 되었습니다. 드린 선교 헌금이에요. 어디에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 정신. 이게 중요하지요. 저는 개척 이후에 교회가 지금까지 성경에 오면서 우리 예언 가족들의 중심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 늘 가지고 있어요. 본당, 헌당의 시간표까지 건축이 계속됐습니다. 개척 3년 만에 건축위원회 구성돼가지고 작년 헌당할 때까지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구석에 시작돼가지고 이 전체를 다 그렇게 교회화하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이 긴 여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정성어린 헌금 말 다 표현 못해요. 그 말 표현 다 못해요. 그 뭐 헌금들 참 눈물겨운 헌금들 많이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분 보면 권사님이요. 암이 걸렸어요.
암 보험을 미리 들어놨어. 그 암 걸렸다. 걸렸는데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헌금을 건축금을 드리고 자기는 목사님 저는 뭐 살만큼 살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수술해가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고 나 천국 갑니다. 그 딸이 어머니 휠체어 태우고 그 사위 같이 와서 야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암들 보험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며칠 안 돼가 천국 가셨어요. 집을 팔아봤죠. 전세금 팔아봤죠. 달세로 가고 은행 가서 임대해서 봤죠. 눈물 도는 거 엄청 많습니다. 저는 영계 성동들의 헌금 그 헌신을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참 바울이 이 대산과 교회 성도한 말처럼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 영교가 그런 교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름도 빚도 없이 아무런 불평 원망도 없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지금 이 자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237과 5천주 보험화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해외여행을요 한 번도 안 가본 적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 행편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여행을 사람들은 여행 저행 많이 가는데 캠프를 한번 가자고 처음으로 따라오는데 여권이 없어. 여권을 만든 적이 없대. 깜짝 놀랐네.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 처음으로 만든대. 그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이 그 여러 가지 행편이 안 되니까 해외를 가본 적이 없는 거요. 처음으로 따라오는 거 그것도 태국에 여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는 헌금을 다 하고 어느 장로님은요 기도는 헌금 다 하고 기도니 뭐 이러기입니다. 헌금 뭐 다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되 해외에 가본 제가 볼 캠프 한 번도 못 왔어요. 캠프 해외 캠프 안 가고 싶겠습니까? 해외 캠프 이런 캠프 저런 캠프 안 가고 싶겠냐고요. 별로 바쁘지도 않은 부인데 한 번도 안 돼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헌금은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서 4대 장막틀을 넓혀 나가는 영교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암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의 글입니다. 암병동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살아봐야 2개월, 4개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암 치료 받으면서 입원해 있는데 하루하루가 무료하잖아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 모여서 화투를 친대요. 화투를 치면은 어느 환자가 막 돈을 한 2만 원 땄다. 그럼 나 오늘 2만 원 땄다. 어떤 환자는 나 오늘 4만 원 땄어. 막 기뻐하는데 이 의사가 볼 때는 저분 2개월 후는 갈 텐데 저분이 3개월 되면 갈 텐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2만 원 땄다고 4만 원 땄다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참 서글픔이 생긴다고. 우리의 삶은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각자가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저 같은 경우 저 형님도 가시고 동생도 갔어요. 제 사돈이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저녁에 장례식 가야 됩니다.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지요. 하루하루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참된 가치가 뭐냐? 내 인생의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교, 오직 전도, 오직 헌신. 아멘. 그거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의 투자, 일시적인 것, 썩을 것, 없을 것을 드리는 순간에 영원한 것을 받게 버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얘기.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알고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올인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모든 서론에서 벗어나세요. 속이는 것이 서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여러분 잡히는 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서론이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속지 마시고 사단심 부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2, 3천 나라 오 청정 보호마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면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이 기업을 남기는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일시적인 이 삶을 살면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분당 헌금함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하나님의 약속 예물 드린 모든 성길들 향그렇게 흠량하시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의 경계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이여 이 가정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되 237 나라 5천지독 세계복음화에 중심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가정, 사명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른 신앙 모든 청지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육신의 질문을 고통당하는 중환자, 암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차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박부근 성도회 9명 등록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생 해답 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분들을 인도한 주님 전도자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들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력, 인력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못된 외식에서 빠져나와 올바른 중심 가진 본론 인생을 살며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보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심이 중요하다는 강단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완전 무장하여 영역 간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모든 서론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237 나라 5총 정도 살리는 본론 인생을 살며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여전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를 넘어서 바람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다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외식하지 말고 참으로 중심이 하나님의 상달을 위해서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하기 원하는 모든 신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송협력하는 모든 성사람들 해외지기 모든 성도를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 아멘.